유교에서는 맹자가 말한 네 가지 착한 마음의 씨앗을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실마리로 여겨 이를 사단, 네 가지 단서라고 부릅니다. 유교의 수양이란 곧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단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인격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실천적인 노력들을 유교에서는 공부라고 합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이황은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경공부를 중시하였고 이는 대자연에 쉼없는 성실성과 완전히 일치하여 아무런 거짓도 없이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성공부를 강조하였습니다. 선비는 곧 군자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모범으로 떠받드는 인격체입니다. 예로부터 군자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두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역시 맹자가 말한 대장부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길을 간다.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실천해가고 뜻을 펼 기회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 재물과 벼슬의 유혹으로도 그 마음을 흩뜨릴 수 없고 가난과 비천의 고난조차도 그 의지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권위와 무력의 위협으로도 그 기계를 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대장부라고 합니다. 유교의 수양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황에 알맞게 드러내는 일을 중시합니다. 유교에서는 마음속의 감정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아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속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마주한 상황에 딱 어울리도록 표현된 상태를 화라고 부릅니다. 유교에서 도덕적 인격의 수양과 관련하여 중시하는 중화는 이처럼 마주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까닭에 유교에서는 시중, 즉 상황에 항상 맞아 들어가는 중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훌륭한 유학자인 선비가 되기 위해 어린이가 배워야 할 유교 윤리에 관한 가르침을 소학이라고 부릅니다. 소학은 글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작은 규범들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선비가 되기 위해 익혀야 할 대학 공부의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의 사림들이 소학 공부를 중시하였습니다. 특히 조광조의 스승이었던 한원당 김굉필은 소학을 늘 가까이 하여 소학 동자로 불렸습니다. 공자는 이름이 구이고 자는 중리입니다. 기원전 551년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아버지 숙량흘과 어머니 안징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성장한 후 조국인 노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 공직에 종사하였을 뿐 대부분의 생애를 중국 각지를 떠돌며 제후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말년에 조국으로 되돌아와 서책을 정리하고 제자를 기르는 일에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다 기원전 479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대동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공자의 이런 소망은 인과예로 구체화되었는데 그의 이 같은 가르침은 중국 한나라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을 관통하는 정신적인 좌표로 구실하였습니다.
요교의 수양에서는 마음 공부와 함께 몸 공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음 공부의 결실이 결국 몸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유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몸을 다스리는 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수양 공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육 예는 예, 악, 사, 어, 서, 수 여섯 가지 기회를 가리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선비들이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익히고 활용하던 실용적인 기회들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활용했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이것이었다고 전해질 만큼 유계의 역사는 깊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계는 선비들의 가장 오래된 종합교양이며 유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옛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성현을 못 배웠네. 옛 성현을 못 배워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하리.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나. 이제야 돌아오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라.